다다시 별표 빵빵빵빵 쳐. 여기가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문법도 많고 시험으로 변형할 수 있는 요소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이 고1이라면 충분히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알아야 돼요. 좋은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지? 복습할 때 많이 해라. 니네 아직 4단원 안 나갔지? 자, 그래서 미리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나갈 때 여기서 애매한 부분 많아. 학교 수업할 때 미리 질문해. 처음 나갈 때 알겠지? 네. 해야지 지금 봤잖아. 선생님 죄송한데 그쪽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쪽 분이 이거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선생님 혹시 지금 그쪽이 어떻게 설명된 건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조금 더 해. 알겠지? 나는 학창시절 때 그래서 일부러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먼저 공부한 다음에 질문 존나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선생님 좋아한단 말이야.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자 갑시다. Japanese artist 29개의 일본을 배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본 예술가인 네임드는 뭐야? 이름을 가진 이거죠. 피. 명환 쌤이 수업해 줬잖아. 과거 분사는 가진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치? 네. 기억나냐? 네. 그런 거 잘 들어. 그런 거 아무 데서 안 나온다. 저 사람 거의 대학원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붙잡고 그런 말이야.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야요이 쿠사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이런 이름을 가진 일본인 예술가는요 is often called 종종 뭐래? 불려? 진대와 Princess of Polkadot. Polkadot이 뭐야? 도트 날자 도트가 뭐야? 점. Polkadot 하면은 옷에 패턴에도 Polkadot 들어간 거 많아요. 물방울 방울의 여왕이라고 불린대요. So this is 이것은 자 이게 뭐야? 이유. 그러니까 아, 이 디스가 나타나는 게 뭔데? 아 문장이겠죠, 그렇지? 그럼 이거 전체네요. 이 일본 예술가가 폴카닷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건 because 뭐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 because가 오면 원인이지 얘들아. 네. 이거 말고 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뭐 있어? 헷갈릴만한 거 why지. 근데 why는 뭐가 들어가야 돼?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창준이가 맞았어요. This is because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안 걸리고 없겠다. 미안. 창준이가 맞았어요. 불교에 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괜찮겠고요. 됐어? 그럴 때 because 쓰가 계속 연습해. 이거 헷갈린다. 할 때마다. All of her art. Artwork. 뭐가? 미술자. 모든 그녀의 작품인데 잘 봐 지금. 아까 어로브 나왔을 때 앞에도 있었어. 근데 앞에는 여기 뒤에가 복수였거든? 얼어보는 잘 봐. 얼듯이 뭐야? 모든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모두 합치면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됐어? 근데 만약에 문을 다 합쳐봐.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치. 됐어? 뒤에 있는 걸 잘 봐야 돼. 이 모든 거라고 했다고 모든 거면 여러 개니까 무조건 복수다 하면 안 돼. 모든 그녀의 작품은 그래서 뭐 나왔어? 단수동사 해제 나왔잖아. 그치? One thing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In common. 뭔데? 공통적으로란 뜻이 있죠. It is 그 공통점이 뭔데? Recovered 뒤덮인대요. In that 어디에? 전문 일본계에서는 그 유니클로나 이런 브랜드에서 전문 디자인 해가지고 뭐 옷도 출시하고 가끔 그럴 때도 있었어요. It starts 뭐는? 얘들아 이거 Her artwork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녀의 작품이 시작해요. 뭐와 함께? 이상한 경험과 함께 시작한대요. In childhood 언제? 어릴 시절에 가졌던 경험인데 자, 뒤에 헤드가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인 건 알겠죠? 그치? 관대인데 이거 선행사가 뭘까? 안 산 거 애들 이래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아직 안 나와서 자, 막금 이게 선행사를 찾을 때 뒤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앞에 어울리는 선행사 찾을 수 있어. 대부분 선행사 바로 앞에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봅시다. 가졌대요. 강력한 영향을요. 그녀에게. 그러면 어린 시절에 강력한 영향을 가진 걸까? 경험이 강력한 영향을 가진 걸까? 경험이겠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물어봐요. 체크해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차일드후드 나갈 수도 있어. 알았어? 오케이? 근데 원칙상 저게 맞기는 해. 그럼 내가 더 잘 알겠지 생각해.
잘했다. 김근희 씨가 욕하지. 아니 아니에요. 저 새끼 왜 저런 거 씨발. 애즈 슈어즈 스탠딩 뭐 했대?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왼 정도에 볼 수 있겠죠? 애즈 접속사도 저는 왼으로 보겠지만 누군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She was standing. 그녀가 서 있었대. 어디에? The middle of the large field of flower. 중간 거대한 뒤집한. 너 구조가가지고 하나 갖고. 가운데요. 큰 밭, 무슨 판? 꽃밭. 꽃밭에 서 있었는데 그때 she imagined. 그녀가 뭐 했대? 상상을 했었대. 뭘? She could hear.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뭐를? 꽃이. 자, 근데 hear은 지각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ing나 또 뭐가 와야 돼? 원형. 원형이 와야겠죠? 투부정사격이 안 돼? 안 돼요. 그녀가 상상을 한 내용이 뭐냐면 꽃들이 얘기할 거라고. 누구한테? 그녀한테요. 즉 또라이죠. 정신병자. 약간 정신병자끼가 있어요. 원래 예술가들은 다 정신병자예요. 자, 그녀가 꽃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봤대요. Looking around. 둘러보라. 자, 콤마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무슨 구문이지? 분사. 분사 구문이면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접속사는 있을 거고 주어는 그 여자겠죠. 여자가 맞아. 알겠지? 네. 이거 풀이해달라고 해라. 어?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건 당연히 이 야옹일 거 아니야. 주변을 둘러보면서 It seemed 어땠대? It seemed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뭐인 것 뭐처럼 보이다 하지 말고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추측을 나타내고 많이 생겼잖아. 자 근데 봐봐 여기 중요해. 완전 중요해. 이거 서술화 될 수 있어. It seemed 구문 뭐뭐인 것 같다 할 때 그랬던 게 언제야? 과거지. 근데 as if는 무슨 법이지? 가정법이지? 여기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 거야. 오케이? 우리 잘 봐. 어떤 것 같았냐면 마치 그녀가 were standing 어떤 것 같았대? 서 있는 것 같았대요. In a field of endless dots. 어디에? 끝없는 방울이 있는 그런 판에 들판에. 이해했어? 아 이게 막 얘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악 주변을 둘러보니까 죄다 그냥 물방울로 보이거든. 개또라이죠? 자 여기 당연히 가정법이어가지고 월 쓴 거야, 그치? 네. 중요해. 여기 부분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서술형으로. This. 이것이. Inspired. 뭐 했대? 영감을 주고 공부를 해준 거죠. 여기서 이것은 내가 주변에 있으니까 모든 그, 이렇게 물방울들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것. 앞문장 정도가 될 거예요. 누구를? 자 지금 이 4-2에는 5형식 동사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웬만한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죠? 그녀가 되도록 영감을 준 거죠. 뭐가? 예술가가요. Later 나중에 1950년대에 She moved 이사했죠? New York life in New York 저 새끼 이제 똑같은 거 속으로 뉴욕으로 이사갔고 몇 년치 보고 있지 지금? 저 뒤돌리면 이렇게 해야지 And King 되었죠. 뭐가요? 도시의 일부분. 도시의 Art scene 미술 장면. 그러니까 예술계의 일부가 되었다. 오케이? 뉴욕에서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되었고 콤마인즈 나왔는데 이것도 뭐야 그러면? 분사구문인데 자 뒤로 분사구문 빼면 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동시상황이라고 했잖아. 아이를 많이 숨겨야겠어요. 뭐 하면서? Meaning 만나면서 Such famous artists 그러한 정말 유명한 예술가들을 만나면서요. 여기도 서술형 대비해주세요. 누구와 같은? 방금 얘들아 이거 이거야 Such as 떨어뜨려 놓은 거야. 원래 Such as 붙어있으면 뭐야? 그런 뭐뭐와 같은 그게 떨어진 거지. 오케이? 일단 Such는 형용사의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거든. 근데 누구와 같은? 앤디오 앤디 워홀과 같은 그런 예술가들 만나면서 됐어? 네. 자 4-2 지금 여기까지만 내려오는데도 좀 중요한 거 많았습니다. 인강으로 들으실 때는 한번 잠시 접고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세요. 저쪽으로 뒤로 가서
야우이는 is best known. 뭐래? 알려? 졌죠? 뭐라, 뭘로? 최고로. 자, 뭐뭐로 유명한 거.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유명한 데는 뭐가 있어? 이유가 있지? 네. 그치. 그래서 그 뒤에 포도어를 쓴 거야, 지금 여기는. 알겠니? 비놈 같은 경우는 뒤에 여러 개가 올 수 있거든요. 비놈 2가 올 수도 있고, 비놈 에즈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뒤에 오는 거가 다 다른데, 여기 것만 그냥 알려줄게. 그녀의 유명한 인피니티 룸이라는 이게 작품이니까 이렇게 썼겠지? 작품으로 유명할 때. 즉,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Which. 콤마 있었죠? 무슨 용법이야 또? 계속 용법이니까. 그리고 그녀의 그 특별한 인피니티 룸은 allow. 허락하다. 허용했죠. 또 오형식이지? 누구를? 사람들이 뭐 하도록? 경험하도록. 목적보 또 투부정사네. 대부분의 오형식은 투부정사고 몇몇 가지만 차라리 빼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다 그랬죠? 뭘로? 뭘 경험하게 때? The same feeling. 같이 느끼는 몇몇이. 너 대체 태생 어떻게 한 거야? Same이 같은. 어, 그럼 같은 느낌. 하면 되지. 왜 같이 느끼는 거냐? 아, 여기서 유레카가? 같은 느낌이래. 자, 중요한 거 나왔어. 그녀가 뭐였던? 갖고 있던. 가졌던. 가졌던. 언제? 아이였을 때 가졌던 느낌인 거지. 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 In the field of flowers. 인피니티 룸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느낌을 이제 님들도 공유해 보세요 한 거겠죠? When people. 사람들. Enter. 들어갈 때. 자, 들어가다 여기 나왔네. 아까 인트 안 쓴다 했지? 어디에? 하나의 these dark rooms. 이런 어두운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면, 근데 이 방들이 어떻게 돼 있대 얘들아? 뒤에 field 써 있죠? 네. 채워? 나. 진. 진. 야, 강의 방해네. 이따가. 뭘로? 거울. 거울들과 방금 내가 이따가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작은 flashing light. 아, 뒤진 줄 알았네. 똥 싸다. 뒤진 줄 알았다. 어, 똥 싸러 갔는데 하도 안 하니까 그거라고 쏘는 줄 알았지. 뒤진 게 나을 것 같아. Flashing light. 여기서는 ing 썼네요. 막 빛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직접 하는 거니까 ing겠죠? 분사도 많이 나왔어요. 빛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면 그들이 뭐 할 거래? 느낄 거래. 근데 여기 지금 또 나왔다. 그럼 뭐야 이거 또? 가정법이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동사를 과거형태로 써줘야겠죠? 그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음미로. 가운데요. 끝없는 공간의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So, besides these rooms. Besides는 뭐지? 이름. 어? 사이에. 아니야. 뒤에. 제외 느낌도 뭐 근데 덧붙여 말할 때도 쓰고 이런 뭐 이외 이런 방에 방 이외 이런 방 더불어 이런 방을 하고 두고 또 다음으로 야오이는 또한 뭐 한대? 만든대요. 만든대. 뭐를? Paintings, drawings, clothes and other objects. 그림, 등, 꽃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요. 자, 여기도 중요해요. 콤마는 원래 접속사의 기능이 있니? 없지. 그럼 여기를 어려도 만약에 데모로 바꿔놓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안 되겠지. 안상구 스타일. 내가 저번에 니네 기말고사 더럽게 냈던 거 기억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 데메 A 친 다음에 뭐 이렇게 1, 2, 3, 4, 5 친 다음에 틀린 거 골라서 맞는 걸로 고치고 이유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요. 개떡 같은 문제 그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위치로 바꾼 다음에 Damn. God damn. 뭐는? 그치, 이 뒤쪽에서는 아니지, 콤마로 하지 말고 댐은 접속사의 기능이 없으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위치로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될 것 같다. 삐리 스물스물 오자. 나만 오냐? 아주 그냥 이쪽은 잠이 스물스물 오시네요. 그들 중에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것들이 아, 모든 것들을 she covers. 덮는데요. 덮었다. 그녀가 덮었대요. 뭘로? 점들고요. 됐어? 목적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잖아. 예. 이것도 관계대명사야 얘들아. 근데 그 관계대명사에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됐니?
애쉬 당초 의문사라는 놈은 접속사의 기능도 하고 대명사의 기능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를 위치를 쓰는 게 아주 이쁜 덩어리인 거겠죠. 됐어? 네. 풀어낸다 여기는. She does. 그녀는 한데 이것을 아까 두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즈는 뭐겠습니까? 바다. 동물. Hovers. That. This. 아 이거는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겠다. 창조하다도 될 수 있겠다. 작품들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this로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알겠지? 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제 점들로 덮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왜 한데? 중심도가 상징한들. 상징하기 위해서. 위해서죠. Fact. 사실이요. 사실 뒤에 나오는 대수 뭐일 확인이 너무 높죠? 노. 물론 관계대명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올 수도 있어. 근데 관계대명사 아니면 모두 돼. 대시가 해줄 수가 있는. 접속사잖아. 본격 접속사라고 했잖아. 사실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접속사야. 오케이? 접속사인지 관대인지를 확인해보려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겠다. 그치? 지구가 마치 모래 하나의 작은 점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위에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근데 지금 이쯤에는 이형식 동사로 많이 쓰고 보호가 될 수 있는 놈이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맞는 거겠죠. 됐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By covering 덮음으로써 뭐를? 그녀의 작품들을 작품을 전으로 전으로 덮음으로써 She is connecting 연결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것은 작품이겠죠? 어디로? The last of the universe 우주의 나머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또라이죠. 결국에는 이 여자는 또라이로 해서 또라이로 끝났어요. 이제 25이에요. 어? 마지막이 뭐가? 작품이라고. 됐니? 네. 오케이? 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잘 찾으시고 문제 낼 만한 요소가 정말 많아요. 다시 꼼꼼히 공부하십시오. 혹은 친구들도 방금 제가 언급했던 문법들은 다른 문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 거니까 꼭 잘 챙겨주시고 아시겠죠? 네. 끝. 야, 니네 왜 이렇게 끝. 니네 왜